잊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자, 클래식 콰이어의 보컬 알렉스 호란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치북의 관객분들과 또 시청자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싶은지 저희가 입장 전에 좀 받아봤어요. 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붙여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그러니까 당신을 기운소산하게 만드는 응원의 한마디는? 이라고 했더니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당신을 기운소산하게 하는 만드는 응원의 한마디는? 용돈은 남았냐? 엄마가 엄마가 이럴 때 주시려고 부족하면 주겠다는 메시지로 이 미리네 씨가 네네 이름도 미리네 씨예요. 용돈은 남았냐? 라고 네 네, 미리네. 예, 예. 선불, 이선불님. 예, 선불. 이선불님께서. 이선불님. 너무 괜찮네요. 김진희 씨 어디 계세요? 김진희 씨. 네. 아, 여기 계시네요? 예. 어디 계시죠? 진희 씨, 저기 계세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말이 궁금하다. 진희야, 너 충분히 예뻐. 힘이 납니까? 어떻게? 예, 아이 정말 그런 말씀 많이 못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저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그런가 하면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에 정말 기운이 난대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아니 진짜 라면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계란까지 끓여서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이분 라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자 그리고 제일 많은 사연이 맞아 이 사연 꼭 해. 이거 좋다. 이게 가장 많았어요. 바이 취준생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기운이 나신대요. 귀하는 합격입니다. 아.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널 믿어 뭐든지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등등등 예, 월급 들어왔어요 젊어 보인다 여기 또 지원 씨는 골라봐 다 사줄게 이 말에 너무너무 기분 좋다고 네 보내주셨네요. 자 정말 많은 분들 예, 다들 정말 용기 얻으시고요 여기 또 보내주신 여기 또 이렇게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연 앞두고 계신다 그랬는데 공연 준비 잘 하시고요. 네네 공연 아, 나중에 시간 되면 놀러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피아노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3주 동안 진행됐었던 더 스톰 시리즈의 마지막 곡은요. 예. 이 방송이 스케치북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만든 곡 중에 스케치북이라는 곡이 한 곡이 있어요. 예, 약간 자랑을 좀 하자면 이 노래가 교과서에도 실렸더라고요. 이 가사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조금 서툴더라도 틀리면 어떠냐고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 예, 다들 많은 또 이렇게 용기 내시고 또 위로받기를 저희들이 예,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 4주년을 맞이해서 제일 감사한 분들은요 특히 뭐 오늘 이렇게 보셨다시피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스케치북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근과 끈기로 예, 스케치북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란 시간 동안 어떤 색을 칠할 수가 있을까 파란 하늘처럼 마야 조선 딸처럼 항상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See the day